소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을 위해서 한껏 먹는미를 장착하고 온 SF9의 인석입니다. 오, 반가워요. 네, 어떻게 살짝 한번 눈빛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약간? 먹는비 좋아요, 좋아요. 자, 네. 하나, 둘, 셋! 셋! 어머, 지금 많이 배고프네. 네, 지금 배고플 시간이에요. 먹이를 갈구하고 있는 멍멍미. 예,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요. 자, 잠시 후면 아이돌 멍멍 선수권 대회가 펼쳐질 텐데요. 과연 어떤 분이 아이돌 멍멍 선수권 대회 레드카펫의 첫 문을 열어줄지. 자, 어서 오시게! 어서 오시게! 어머, 세상에! 김은석 씨와 선수견 따따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어머, 어머. 네. 아, 대회 체험도 참가 잘해요. 아, 진짜요? 네, 그저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개월? 너무 귀여워요. 어, 너무... 그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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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그럼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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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다, 따따야. 오 마이 갓. 아니, 오늘 보니까 네네. 의상 포인트를 그쵸? 약간 네. 브로치로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약간 귀공자 느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면은 오늘 의상도 이렇게 멋지게 뽐냈으니까. 그렇죠. 우석 씨의 노래, 저걸의 킬링 파트 한 번. 아, 봐야죠, 봐야죠. 우리 따따와 함께 가능할까요? 얘랑요? 예. 아. 느낌만 살짝. 아, 느낌만. 아, 그럼... 아, 네. 웨이브까지? 아, 근데 따따가 되게 잘 안겨있어요. 아니, 이 노래를 자주 틀어줬나요? 따따가 너무 편안해하네요. 네, 표정이 너무 편안해요. 오, 예. 이제 각오 한마디! 아, 이제 연습 때는 천재 강아지 면모를 보여준 사례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 환경이 좀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할게요. 아이고, 그래요. 이뻐라. 네.